기절개보말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경험조차 해결해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복불복과 같은. 안녕하세요, 뉴에어 의원 장태호입니다. 요즘 모발이식 상담을 하다 보면 비절개 모발이식을 받고 싶으신 가장 큰 이유가 부작용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수술은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비절개 모발이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절개 모발이식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후두부를 과도하게 채취하는 경우입니다. 모발 사이사이에서 건강한 모낭만 선택적으로 채취하는 게 비절개이기 때문에 같은 모낭을 채취하시더라도 절개식에 비하면 사실 수치 많이 줄어드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가 경험이 충분하다면 일정 이상 채취하면 후두부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부작용이 아니기는 한데요. 그래도 간혹 재수술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은 더 이상 비절개로는 채취를 할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절개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낭의 손상입니다. 두피가 많이 질기시거나 모낭의 길이가 굉장히 길거나 곱슬기가 심하신 경우에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손상이 된 모낭을 그대로 심게 되면 생착률도 떨어지고 곱슬머리처럼 구불구불하게 나게 된다거나 모발 자체의 수명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의사가 충분한 경험을 가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절개식 수술과 마찬가지로 후두부, 채취부 쪽에 동반 탈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봉합부 주변으로 띠 모양으로 발생하는 절개식과는 달리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꼭 수술 후에 원형 탈모가 생긴 것처럼 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빠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개 수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길게 보아도 세 달 정도면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절개 수술 같은 경우에도 절개식 수술과 마찬가지로 후두부 쪽에 이상감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개식 수술에 비하면 발생 빈도가 많이 적기는 하지만 채취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신경가지를 건드릴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경우라면 수술 후에 수술 부위가 따끔따끔하거나 저릿저릿한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 손상 범위가 넓게 잡아도 펀치 직경인 1mm 정도이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되시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의사의 경험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복불복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신경 손상도 길어도 1년 정도 안에 깔끔하게 해결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